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전, 어제 시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주민센터를 통한 한부모 가정 후원,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또는 초록우 산어린이재단, 현재 360분 실천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 우려. 네. 그 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국채 수익률 상승세 지속.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 1조 달러,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의, 저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1조 달러, 그러니까 5만 5천 달러가 지금 넘었습니다. 상당하죠. 그 다음에 수요 넘치는데 매물이 없다. 미국 집값 사상 최고. 주택 버블.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우려에 증시가 주춤했다. 예. 그래서 명목금리를 잘 보자. 미 국채 10년물.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하고 비트코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잘 이제 팔로우 하시고요. 예. 버핏 지수입니다. 현재 100 94.4. 예,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네, 버블이죠, 버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닷컴 버블, 주택 버블. 네. 80년대 이때 이제 대부조합 사태가 있었는데, 큰 저건 그림은 없지만, 이런 게 진짜 버블이죠. 예, 근데 지금도, 현재도, 엄청난 버블이 생기고 있다. 주의하자.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과대평가가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공정가치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거의 200 가까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 예.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조짐이 보였어요.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월 12일 날 역사적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공정가치까지 한번 바라보자. 뭐 그런 취지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니까, 예,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CNN 공포지수인데, 지금 60 근처에서 머물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만 네, 상당히 지금 네, 올라간 상태고, 요거 중요한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여기 싼 고점 찍고요. 일단 네, 그 다음에 80은 넘은 상황에서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제? 네, 20 밑으로 내려온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CNN 지수가 중요한 게 일곱 가지를 봅니다. 일곱 가지. 잠깐 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좀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일곱 가지 지표, 그죠? 주가 모멘텀, 125일 이동 평균, 주가 강세, 네, 그다음에 주가 폭.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푸콜, 정크 채권 수요, 시장 변동성, 예, 주식과 국채 수익의 차이. 네, 요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예, 신뢰할 만한 지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클릭을 하시면 예, 개별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환율. 우리나라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106원. 네. 이렇게 돼 있고,
형이 지금 단기 추세하고 장기 추세고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현재 이제 후행스팬은 캔들 머리 위에 있고, 예, 아직까지는 예,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월 16일 날 저점을 찍은 이후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이쪽 공간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요 추세 그러니까 1,120원대 예, 여기 돌파 여부가 아주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의 시도는 있었고 예, 그리고 살짝 조정을 주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의 촉각을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예. 금리도 금리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환율 잘 보셔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주가는 지금 상승으로 점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요 1,120원대를 넘는 순간 네. 상당히 세게 올라갈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예, 이 월봉상에서 문제입니다. 월봉.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바닥을 찍고 이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급격한 하락 후에는 급격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잘, 예, 환율을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에 와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제 견해는 자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올라갈 걸로 보이면 주식 시장은 예,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팩트와 제 견해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니까 팩트는 예, 잘 참고하시고 견해는 그냥 아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락만 얘기한다? 아니에요. 네. 제 견해도 얘기하고 팩트도 얘기하니까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제 견해를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잘 보시고요. 근데 주봉인데 주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추세를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넘은 상태에서는, 네, 추세 전환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예. 그 실제로 지금 지표값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이렇게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증시는 반드시 꼬꾸라질 것이다. 네. 환율 하락에 의한 증시 상승과 그 다음에 지금 환율 상승에 의한 증시 횡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네. 상당히 지금은 강력한 상승이 예고돼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네. 그냥 지표값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 견해도 참고 좀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인덱스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구름대 하단 근처에 오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은 이탈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얘도 이제 횡보 가능성이 높죠. 구름대 이탈보다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추세선, 네. 지금 네, 상승으로의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달러의 동향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잘 팔로우 하시고요. 그러면 달러만 이러냐? 예, 유로도 그렇습니다. 유로도 어제 예, 반등을 주다가 자, 밀렸는데 잘 보시면 자, 이틀 동안의 하락의 거래량과 자, 이틀 동안의 예, 요 반등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예, 하락이 조금 많죠. 그래서 밀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거래량에 대한 해석이 잘 돼야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후행스팬은 지금 이제 캔들하고 거의 가까이 와 있죠. 예, 그래서 횡보하면 자, 캔들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다음 주 상황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횡보하면서 구름대가 얇아지고, 구름대 하단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떤 충격에 의한 하락도 예상할 수 있고, 지금 엄청난 여기가 저항이 생긴 겁니다. 1.215. 요거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하락과 이 매수세 간의 싸움에서 지금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한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쪽의 무게보다는 하락 쪽의 무게가 높다. 왜?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년 만기 미 국채 선물, 미 국채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월봉 상황인데요.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1982년 5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이러고 가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인데 지금 중요한 팩트는 뭐냐? 1990년대 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중심선을 보면, 자, 중심선에서, 고점까지 못 가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자, 어떻게 됐죠? 조금 오버슈팅 하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2018년 10월경입니다. 요때 증시 하락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19년 경에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택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이거를 잘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심선에서 자, 올라가려다가 어떻게 됐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표값을 보시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반등도 들어오지만 과매도 구간에 가더라. 얘가 이렇게 40 미만으로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목표로 잡냐면 자, 여기 하단. 하단에서 계속 걸렸죠. 그죠? 여기. 그래서 지금은 중심선을 이탈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부터 상승에 대한 마무리가 지금 서서히 되고 있다. 지표값도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의 몇 달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역사적 고점이 어디죠? 3월달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추세선 자체도 붕괴를 시켰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추세선. 그래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도, 자, 이렇습니다. 살짝 반등은 주지만, 급격한 하락으로, 국채 가격 하락, 수익률 상승,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쪽에, 이제 채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액션이 나올게요? 많이 팔겠죠. 자, 그러면, 국채 10년물을 보시면 어제도 무려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명목금리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지금 현재 실질 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 영역에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목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점점점 줄겠죠.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추세대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정을 줄줄 알았더니 주기는커녕 살짝만 눌리고 그냥 위로 치솟아 오르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30년물은 더합니다. 엄청나지요? 자, 2% 가까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2.4 부분. 네. 여기를 뛰어넘는 흐름이 생기면 조만간, 네. 근데 이 기세를 보면, 네, 만만치가 않다. 잘좀 보시고요. 자, 금리차를 보시면, 네,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자, 월봉을 보시면, 어땠죠? 짱대양봉 세우고, 구름대를 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리차 자체는 지금, 예, 제가 우려하는 1.3과 1.5. 만약에 1.5를 넘는 수준이 올라간다라면, 네, 예,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채권은 이런 사이클을 가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쪽 부분까지 예, 충분히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네, 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팩트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도 하락을 얘기하지 말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어떤 베이비 와갖고 아주 얌턱머리 없는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 예, 그거는 시장을 볼줄 모르고 지금 현재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예, 이렇습니다. Flash. Buy low and sell high. 대명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전략.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가격이 높습니다. 아까 채권 가격 보셨죠? 어떻습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예요. 자, 당연한 조정입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이쯤에 샀으면, 네. 당연히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네. 파는 겁니다. 네. 수익 실현을 해야죠. 네. 마찬가지 채권, 네. 여기서도 지금 저점에서 사서 지금 올라오면, 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네. 물론, 연준이 도와줄 거야. 예, 꿈 깨십시오. 네. 연준은, 소위 말하는 연준이라는 이런 집단은 제가 볼 때는, 네. 아주 사람을 속이고, 페이크하는 집단이라고 보는 제 견해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고 너무 많이 틀려요. 네. 맛있는 과자 준다고 했다가, 예, 주지도 않고, 심리만, 심리 게임, 심리 플레이를 합니다. 얘네들. 예, 심리 게임. 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예. 여기에 속아서, 하늘 같은 연준이, 예, 분명히 구해줄 거야. 예. 아닙니다. 예, 3월달, 작년 3월달에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푼 이유는 딱한 가지라고 봅니다. 지네 기득권의 어떤, 네. 예,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돈푼 거지. 예, 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공익을 위해서 풀었다. 예,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겁니다. 금리차가 이렇게 4% 이상 막 펑펑 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닝 중에서도 최고의 경계 발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일드 채권. 네. 수익률입니다. 어떠세요? 계속 지금 머물고 있죠? 내려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수익률. 이따가도 오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률에 대한, 네, 예, 그거. 그러면 현재 수익률은 멈춰 있죠? 네, 멈춰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 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박스권을 예, 하다가 살짝 내려오고 지금 2월 8일경부터 계속 횡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하일드 채권 쪽에서도 지금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바닥을 긴다는 얘기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 만약에 얘가 튀게 되는 상황, 다 맞물려 있습니다. 국채 10년물과, 그 다음에 하일드 채권, 네. 요 수익률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얘가 튄다는 얘기는, 네. 자, 하일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 뜻은 뭐다? 네, 정크본드를 판다 그런 뜻입니다. 판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채권 가격은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신호가 얘가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숏, 네, ETF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죠. 국채 10년물, 네,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과 가격. 네, 가격에 대한 숏 포지션이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변곡 구간에 와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자, 여기 보시면, 횡보하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바닥을 찍다가 튀기 시작했죠.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얘가. 네, 이렇게 튀는 구간들이 나와요. 예. 네, 이렇게 튀는 구간들이. 예. 네. 그래서, 이런 튀는 구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경계를 하셔야 된다. 경계. 예. 아, 채권 사이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 이겁니다, 이거. 예.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대전환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 이거를 팔로우 하시고, 보시고, 계속, 추적하시고, 하란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사상 최대의 거품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처럼 얘도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뭐다 이게? 버블입니다. 채권 쪽에. 네. 버블.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국채도 이게 버블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예,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예, 역사상 사상 최고치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쉽게 볼게 아니다. 진짜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네, 계속해서 예, 하락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 버블이 붕괴되는 신호를 이제는 예, 잡으셔야 된다. 채권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환시장,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지금 옆으로 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상 최대의 버블이 지금 생겨 있다. 어디 쪽에? 채권 쪽에. 채권 쪽에 버블을 자, 이거는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수익 구간에 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예,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무지하죠? 예, 이게 사상 최저치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2월 16일이. 그래서 우리는 자, 숏 포지션 보초벽만 세워놓습니다. 전환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튀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다른 버블도 좀 보시겠습니다. 요거 DR 호튼이죠. 주택 버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11일경에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지금 3거래일 지나면서 음봉을 극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조금 올랐는데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에 이제 상단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월달, 3월달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예, 주택 버블. 아까 기사 보셨죠? 예,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 주택. 예, 지금 버블 후에 붕괴, 버블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계속 윗그림자 생기는 거, 윗꼬리? 윗그림자? 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버블 붕괴에 대한 신호,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죠. 이건 주택 버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IPO. 네. 요것도 지금 상장 기업에 대한 ETF인데, 네.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됨으로써, 네. 기업 상장이 되게 쉬워졌다.
돈을 금방금방 조달한다. 근데 문제는 작년 말 12월 달부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자, 그래서 단기 흐름을 보시면 지금 보초벽만 세워놨습니다. 그죠? 네, 못 올라가고 두개 음봉 맞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추세선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선발대만 지금 보내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 IPO ETF가 붕괴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기업 공개가 힘들어진다.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 닷컴 버블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컴자만 붙으면 무조건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잘 보시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빅스. 계속 이 저점 지지하죠. 22. 그 다음에 나스닥 보시면 27, 25 유지합니다. 아직까지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다? 이쪽에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계속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 어제 상황을 보면, 어제도 조금 올랐죠.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모여 있고요. 앞으로 흐름이 중요한데, 글쎄요, 이제 얼만큼 치고 나가게 될지. 지금 원유 가격이 나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고. 파이낸셜 섹터, 금융 섹터는 조금씩 탄력을 받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거래량도 나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뭐그 정도.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섹터, 지금 여기 이제 고점을 넘는 상황인데, 앞으로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부양책의 어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려는 모양인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NDX, RUT. 어제 급격한 하락이 있었는데, 2.54%. 자, 이유는 아시죠? 이렇게 하락이 있는 경우는 나스닥 변동률보다 뭐가? 러셀 2000의 변동률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DX, DJI,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NDX, SPX, 자, 고점을 형성하고 좀 이러고 있다. 그래서 NDX, RUT를 잘 보시면, 자, 지금은 나스닥 그 상승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고 얘가 많이 올라가도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잘 보셔야 되고, 그런 현상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다. 잘 보시고요. 자, 애플은 그냥 어제 거의 상승을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모양. 종목은 제가 자세히 좀 이따가 오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어제 팡 주식들이 많이 내렸어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빗자 뭐 이런 애들 잘 보십시오. 안 좋습니다. 대형주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저 국채 10년물 그런 게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어제 상승했죠.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고점은 못 넘은 상황.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자, 앞으로 향후 며칠 더 지켜보시고요. 자, QQQ. 자, 하락했죠. 대형주. 그래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안 좋은 신호. 현재 보초벽만 세워놓은 상태. 자, 그래서 나스닥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반도체 지수. 얘도 보면 거래량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2% 가까이 올랐는데, 과연 이 다이버전스가 해결이 될지, 자, 내려올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역사적 고점 2월 16일 날 찍고 나서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초병 세워놓고요. 거래량 조금씩 터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3870을 이탈하는 흐름과 흐름과 구름대 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흐름 자체가 올 상반기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신호. 고점을 넘을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왜? 지금 FANG 주식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여기서 생겼었죠. 잘 보셔야 됩니다. 구름대 이탈 여부와 3870 이탈 여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DIA, 다우지수. 지금, 얘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어제 살짝 조금 마이너스 현상이 생겼는데, 이제 부담을 계속 갖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 시장을 보실 때 조금 더좀 금리와 그 다음에 환 쪽에 좀 집중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오전에 이렇게 마치고요.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체크리스트 잘 체크 좀 하시고요. 제 채널은 공부 채널. 그래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개인 의견과 팩트를 잘 구분하셔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하방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기다 대고 뭐 하라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도가 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개인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스킵하셔도 됩니다. 상승 마인드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승과 하락은 종이 한장 차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하락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그래서 늘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습.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공부를 하시고 그죠? 연습이 안 되면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그 연습에 대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 이거 없이 시장에 뛰어든다. 맨몸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연습과 공부를 병행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 그때부터 실전 매매에 들어간다.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와 의견이 안 맞다? 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채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영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공부하시고 어떤 시그널을 잘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